안녕하세요. 2015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인천 예선에 나온 문제 타이합치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n개의 숫자가 입력이 되고 인접한 수 두 개를 합칠 수 있어요. 이때 합치는 비용은 두 합친 수에 합이 되고 이때 n개의 숫자를 모두 합칠 때의 최소 비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합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둘을 합쳐서 60을 만들고 이렇게 둘을 합쳐서 100을 만들고 이렇게 둘을 합쳐서 총 150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30과 30을 합치는 비용이 60, 60과 40을 합치는 비용이 100, 100과 50을 합치는 비용이 150으로 총 비용은 310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 비용을 합치기 위해서는 40과 30을 합쳐서 70을 만들고 30과 50을 합쳐서 80을 만들고 70과 80을 합쳐서 90을 만드는 것이 최소 비용입니다. 이때는 150, 70, 80을 주면 300의 비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n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n개의 수가 주어졌을 때 최소 비용을 찾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유명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접한 수들끼리 합치기 때문에 전체 수열에서 어떤 인접한 수들끼리 합치고 옆에 있는 숫자와 합치고 이런 식으로 인접한 수들끼리 합치면은 이 최종적으로 나온 하나의 수는 맨 처음 배열에 있는 어떤 특정 구간을 모두 합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합친 중간에 나온 모든 숫자는 맨 처음 배열에 있는 어떤 특정 구간을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문제를 어떤 구간에서 풀면은 모든 구간에서 풀어서 이걸 전체에 대해서 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DSE를 맨 처음 배열에서 S에서 E 사이 있는 구간만 보고 문제를 풀었을 때 최소 비용이라고 해서 최소 비용. 이렇게 정의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얘를 그 더 작은 부분 문제들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관찰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SE에서 여기가 S,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가 다 합쳐지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데 이 S2라는 거는 S랑 E가 같지 않으면은 그 전에 어떤 두 개의 수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거겠죠. 근데 이 두 수는 또 각각 맨 처음 배열에서 어떤 구간을 대표하는 어떤 구간을 나타내는 그런 수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쳐지기 직전에 이 두 수를 S에서 어떤 K까지 K 플러스 1에서 E까지를 나타내는 두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얘를 만드는 비용은 이 S에서 K까지를 합치는 비용과 K 플러스 1에서 E를 합치는 비용에다가 이 두 수를 합치는 비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K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최소 비용으로 최소 S 이상 E 인 K에 대해서 S에서 K까지를 합치는 비용과 K 플러스 1에서 E까지 합치는 비용 더하기 이 두 수를 합치는 비용이 될 텐데 이 두 수를 합치는 비용이라는 것은 이 수와 이 수의 합이 되겠죠? 근데 이 수는 맨 처음에 S에서 K까지의 있던 수의 합이고 이 수는 K 플러스 E까지의 합이므로 결국에는 맨 처음 S에서 E까지의 있는 수들의 합이 될 겁니다. 그거를 sum S2라고 할게요. 네, 이런 정화식을 얻게 되고 이러면은 총 S2 양쪽 구간의 끝을 잡아줄 수 있으므로 이 상태의 공간이 n제곱이 되고 매번 계산을 하는 때 k를 s에서 e 사이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총보는 n제곱시간 복잡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값의 경우에는 사실 k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 아니라 얘를 빼내서 계산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 sum 값을 맨 처음 배열에서 누적값 여기까지의 합, 그러니까 이까지의 합을 p2라고 하고 s-1까지의 합을 ps-1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p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pd-ps-1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나믹 배열을 채우는데 총 오더 n3승 시간이 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다이나믹 배열을 채울 때 중요한 것은 s1을 채우는 순간에 이 sk와 k 플러스 2가 모두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런 순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s2가 참조하는 것은 항상 더 짧은 구간들을 나타내는 dp 배열을 참조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dp 배열을 채울 때 가장 짧은 구간들 1, 1, 1, 2, 2, 3, 3, n, n 들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s는 1, 2는 2인 거, s는 2, 2는 3인 거, s는 3, 2는 4인 거, 이런 것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길이가 4인 구간을 채우고 4인 구간을 채우고,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수정적으로 길이가 n인 구간, 1에서 n까지의 구간을 채우게 되고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